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자, 트러스 부제 트러스 아닙니다. 트러스 먹는 트러스 아니고 트러스입니다. 자, 트러스 부제에 대해서 구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복합 트러스입니다. 이거는 복합 트러스를 부재력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재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A, B, C, D, E, M이라고 적히고요. 여기는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VA가 생길 거고 VE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HA가 생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달력입니다. 자, 시그마 MA는 0. 따라서 100 곱하기 5. 5m죠? 마이너스 VE 곱하기 8은 0. 따라서 VE는 62.5k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FY는 0에서 위로 VA, 또 위로도 플러스 62.5는 제로. 따라서 VA는 마이너스 62.5 킬로미터.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62.5 킬로미터니까 방향 아래 방향. 그러면 이걸 내리면 되겠죠? 얼마? 62.5. 이것도 62.5.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HA는 0. 따라서 HA는 100kN. 이제 다 됐습니다. 먼저 C 부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를, 여러분들 절제법을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F 부제. 자, CF 부제를 CF 부재.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가 있고요. 자, 여기에 BC가 생기고 CD가 있을 거고 여기는 이게 X라고 합시다. X. 그리고 여기는 X 축입니다. X. 그러면 이 부분은 자, 2분의 4니까 여기가 또 반대로 한번더 그리면 밑부분 그리면 F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X가 될 거고 이 부분은 AF, EF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EX, X 이것 또한 2분의 x, 2분의 x가 나오겠죠. 사인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한번 봅시다. 또이 부분도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절단했을 때 D, E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CD, C점이죠, CD. 그 다음에 DM, 이게 M점이니까 DM, EM, F점, 여기가 EF. 자,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CD, 그 다음에 DM, 여기가
EM, A가 EF. 위로 가는 거. 2분의 X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X. 똑같이 상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EX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2분의 X.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그마 MM은 이 M입니다. 마이너스 X 곱하기 4.5. 마이너스 2x 곱하기 1.5, 마이너스 62.5 곱하기 4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3.33 kN. 자, x죠. 일단은 CF 부재를, 자, 이걸 어떻게 하냐. CF 부재력을 먼저 x 압축으로 가정인 겁니다. 그리고 CF 부재의 절단법을 이용해서요. 절조법을 먼저 하고 절단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X를 부재력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CF 부재의 절정법을 가지고 임의로 X를 구한 걸 이렇게 절단법을 통해서 같이 구해진 겁니다. 그러면 X가 이렇게 해서 압축했으니까 지금 인장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절전법입니다. 자, 세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1번 절전법. 자, C점입니다. 답이 나왔죠? 이 부분 X니까 33.33 2분의 X니까 16.67. 그 다음에 BC 나왔죠? 그 다음에 CD 나오죠? 어떻게 피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거는 37.27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부재력 가정법입니다. 먼저 가정한 거. 그 다음에 B점입니다. B점 이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BC 부재고, BE 부재. 그 다음에 AB 부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로 내는 거. BC가 아까 얼마였죠? 그렇죠. 37.27 킬로뉴턴이었죠. 그러면 여기는 16.67. 33.33. 그 다음에 BE 구간은 좀 전에 얘기했죠? 얼마라고? 여기에 100뉴턴도 들어오네요. 100이 들어오면 AB는 25가 되고요. BE는 78.62 킬로뉴턴. 그럼 이것 또한 루트 89분의 8, BE는 66.67, 루트 89분의 5, BE니까 41.67. 또한 D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D 구간
CD 16.67 33.33 D1은 37.5 레드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맞죠? 이게 AD는 39.3이니까 여기는 루트 89분의 8 AD는 AD는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루트 89분의 5 AD 20.84. 이제 A점입니다. A점에 25요. 162.5. 이게 AD가 있고 AF가 있습니다. 그러면 AD는 AD가 39.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33.33 20.83 AF는 68.72 이 부분은 루트 17분의 4 AF 이 부분은 루트 17분의 1 AF 16.67 마지막입니다. F점입니다. 따라서 F는 33.33 68.72 68.7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부채력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압축이죠. 37.27kN 마이너스 37.27kN 여기는 플러스 33.33kN 마이너스 78.62kN 플러스 39.3kN 60 플러스 68.72kN 플러스 68.72kN 마이너스 37.5kN 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복합 트러스를 부재력 가정법을 가지고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반영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즈를 통해서 X라고 했을 때 X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절전법과 절단법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지금 예제 문제를 7개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총 12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러스 부재를 2022년 6월 1일 안병이 더 베스트 오월 나티 이것으로써 이제 트러스 부재에 대한 모든 강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역학 구조물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